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사, 다시 한번 내 믿음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나라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시사, 하나님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며 주님 나라 꿈꾸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동일하게 덮어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우리 주님 손에 위탁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3일 동안에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내 본질을 확인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덟 가지의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의 본질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밤에는 우리가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본질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한 시대를 감당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됩니다. 그러면 자주 듣는 부탁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집회 오셨으니까 꼭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부탁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부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많이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써내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양심껏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외치는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 지키기 힘들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지 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기준이 맞춰져 있다면 내일이 왔을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병대, The Marine Corps,
해병대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명언이 제 가슴판에게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우리에게 유일하게 쉬웠던 날은 어제라는 날밖에 없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과 전혀 반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죠? An abstract optimism.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괜찮아질 거야. 결혼만 해. 사업만 잘 되면 돼. 경제 회복만 되면 돼. 아무런 문제 없어. 근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것에 속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괜찮아질 거래. 아무런 문제 없대. 그냥 살래.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졌습니까? 한 가지도 정말 괜찮아진 것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가면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기근 문제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진 문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급해질 것이고 더 악해질 것이며 사랑은 더 식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대한민국 모습만 생각해봐도 그것이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년 전에 한국을 떠나오셔서 한국으로 그동안에 안 돌아가신 분들은 아직도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요 20년 전에 한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20년 전에는 기차를 타면은 전철을 타면은 버스를 타면은 어르신들 앉아 계셨고 학생들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버스를 타면요 특별히 학교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학생님들 앉아 계시고 어르신들 다 서 계십니다. 전철을 타면 다 이어폰 끼고 핸드폰 갖고 놀고 있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무관심이에요. 아니 옆에 사람 죽으면 핸드폰 갖다 대고 동영상 찍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급속도로 그러한 변화를 지금 맞이하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내일이라는 날은 어떻게 될까?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대학교 입시시험 경쟁에서 치르기 시작하고 치열한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임신해도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3까지 마음껏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법이 이젠 대한민국에서 통과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는 설교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우리 안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괜찮아질 거야. 경제만 괜찮아지면 내 삶은 더 괜찮아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한다면 오늘보다 내일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이 한 시대를 감당해야 할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에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시대를 감당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 견디게 하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덩굴에 통을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시대 끊임없이 변해가는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그 시대를 나로 하여금 무엇이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지 그 답이 오늘 여기서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감상하겠습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라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하기에 어떠한 시대가 와도 나로 하여금 그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는 한 키워드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32절부터 35절 중반까지 이어져 있고, 35절 중간부터 38절까지 또한 세트의 예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there are others. 우리말로는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한 단어를 전후로 두 가지 면에 믿음이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양면성의 믿음을 동시에 소유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전반까지에 기록된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죽을 뻔했다가 산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에게 던지움을 당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어떤 사람은 불에 던지움을 당했는데 그 불이 그 사람을 상치 못하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파괴될 뻔했다가 건져내임을 받고, 망할 뻔했다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작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목록을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라고, 누구를 생각하죠?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사실상 죽을 뻔했다가 산 사람들의 기록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 우리가 참 듣기 좋아하는 간증과 설교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세요. 참 듣기 좋아하고 우리에게는 참큰 위로를 주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다 보니 어느 날 제가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제 몸속에서 어떠한 구렁이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암세포가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런 간증 들으면 어떻게 하시죠? 아멘!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간증을 만들어내고자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단면적인 믿음으로는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There are others. 또 어떤 이들은 똑같이 믿었는데 결과가 달랐다. 어떤 사람이죠? 정말 그 사람들도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을 믿었는데 결론은 그 구하심을,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할까요? 첫 번째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옥중에서 처음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제자들도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꺼내주셨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복음 전했어요. 잡혀갔습니다.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 어떻게 하셨죠? 그 믿음을 보시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시고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똑같이 믿었는데 운명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목록에 속해 있는 그 운명만 가지고는 우리 믿음은 너무나 단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면성의 믿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너희가 넉넉히 감당하지 못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바로 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더니 정말 죽을 것과 죽을 뻔했던 수도 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은 왕으로 세우시고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에게 신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되셨죠? 이름도 모르는 먼 나라에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우리가 변명할 때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나중에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여러분 내용 기억하십니까? 욥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녀가 죽고 집이 무너져 내리고 몸에 병이 생기고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모든 재산 다 날려버렸는데 결국 욥기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왜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욥기는 마칩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 삶 속에 지금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은 내가 납득하기도 전에 내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반드시 한 번은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 제가 본 결과로는 다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전에 데리고 가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을 진짜 참 믿음이라고 해야 할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목록에 기록된 사람의 운명이나 두 번째 목록에 기록된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어떠한 문제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뒤집어져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해. 세상이 나의 모든 삶의 분야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셨음은 분명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한 악형을 받되 그것을 구차히 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게 우리의 패턴으로 봐서는 성경에 진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 여자들. 악형을 받되 그것을 구차히 면하려고도 하지 않은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썼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여자예요. 누구냐? 구약과 신약 사이에 구신약 중간기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Intertestamental period. 그때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 마카비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시리아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때 모든 이스라엘의 가족부터 마을 한 가운데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네가 이 시리아의 왕에게 절을 하면은 살려주겠다. 근데 네가 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네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시리아의 왕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제부터 한 명씩 죽여나가겠다. 근데 이 죽이는 그 내용들이요 여러분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건 대단합니다. 한 가족 단위로 불러내요. 가족 단위로.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세워놓고 아들들, 딸들 세워놓고 한 명씩 불러냅니다. 막내부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마카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머리를 도려내요. 껍질을 벗깁니다. 혀를 뽑아내요.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창자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skewer, 꽃이 창으로 꼽고 불 위에다가 올려놓고 로스팅해버려요. 그렇게 해놓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 봤잖아? 넌 어떻게 할래?
네가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네가 부정한 음식을 먹고 네가 시리아의 왕에게 무릎 꿇고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돼.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갑니다. 넌 어떻게 할래? 가족 단위를 불러냈어요. 그 기록이 마카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떠한 내용이 있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의 이야기예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한 명씩 불러내서 그 자리에 세웁니다. 네가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시리아의 왕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 가죽부터 도려내고 혀를 뽑아내고 창을 꽂고 너를 이제 산채로 로스팅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그 아들과 어머니하고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옆에서 그러한 선택 앞에 선 아들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아, 절대로 눈 하나 깜빡하지 마. 너의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주신 분께 돌려드려.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너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눈 뽑아가려면 뽑아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취하시고 싶으면 뽑아가라. 근데 먼 훗날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그날에는 나에게는 더 좋은 눈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시리니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 팔 뜯어가려면 뜯어가라. 하지만 이 팔 하나님께 오신 것이니 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젠가 그대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한 명씩 한 명씩 아들들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아들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의 내장을 손에다가 담고 외쳤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내장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더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영어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단면적인 것은 여러분, 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양면성의 믿음이 없이는 이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 여기 말합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나은 부활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제가 그 사람을 안수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 한들 그것은 부활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한들 이 사람은 다시 언젠가 죽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운명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여러분, 그게 솔직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문제 또 터질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여기서 경제 해방되고 내가 여기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정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아니라고, 아니 북한 말이 나올라갑니다. 아니라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최후의 날 주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리니 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즉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한들 여러분, 이것은 결과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지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이미 몸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얼마나 귀한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뒷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이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면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으세요? 저는요, 천국 가면 제일 만나뵈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정말 귀한 분들이지만 제일 먼저 전 이분을 먼저 찾아보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단번에 죽이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일본 제국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대표자, 종교의 대표자인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원했기에 마음이 약해지도록 수용소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으로 보내줬어요. 네가 없이 네 아내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번 가고 보고 와라. 그냥 차라리 감옥에서 10년이면 10년 안 나오면 살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집까지 갑니다. 그럼 집 앞에까지 가면은 사모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목사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 사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목사님 안 계신데. 그 시대에 그 자녀들 혼자 먹여 살리셔야 되고, 혼자서 밤에 집에서 일하시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밤에 뒤에서 그 마당으로 들어오신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기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입니까? 목사님께서 나왔어. 그럼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오면 내 남편입니다. 돌아가시지요. 끝까지 믿음 버리지 마시죠. 목사님께서 집에까지 갔다가 돌아서 다시 형무소로 돌아왔어요. 형무소에서 왜 돌아왔냐고 집에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러한 경주를 달려내시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짧게 한 대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에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나의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에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결국은 고난을 받되 끝까지 그것을 구차히 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요,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죽은 사람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 최고의 영원한 그 부활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 믿음 지키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나의 집이 저 나라에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확신한다면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한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지상 복락이라고 한다면 주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오늘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러한 재림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 마음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이라고 느껴진 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았습니다.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모, 삼촌, 할머니 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머니, 아버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지만 집이 아닌 집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그 당시 얼마나 그 인종차별이 심했던지,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보러 오실 때마다 일본 학용품을 갖다 주셨어요. 헬로우 키티. 그거를 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학교였었죠. 그때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를 가니까 그때 소지품 검사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책상 위에다가 다 엎어놔요. 왜냐? 외제 쓰냐? 국산 쓰냐? 근데 저는 매일 걸리는 거예요. 다 헬로우 키티거든요. 그 선생님이 배짱 있다 하면서 이걸 잡고서 때리시면서 매번 맞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똑같은 이유로 맞았어요. 뭐냐면, 이쪽 봐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쪽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제 어렸을 때. 일본 가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10살 때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제일교포 3세 아버지께서 사시는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을 막상 가니까, 지금 한류 붐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게 주시는 굉장한 위로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당시 학교 가다 보면은 일본 중학교 옆에, 그러니까 저희 학교 옆에 일본 중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모치 슈가고라고 합니다. 학교를 가는데 그때 중학교 교문 앞에 있는 불량배들이 항상 저를 불러요. 오이 조센징, 고시고이. 조센징이래요. 학교 가도 일본 학생들에게 조센징으로 몰려다니고. 여러분 조센징이라고 매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 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미국 오니까 사관학교. 사관학교의 첫날, You dirty chink.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이 더러운 동양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미국에 살던 10년 동안의 생활을 기억하면 10년 동안 짐을 쌌던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 러버메이드로 만든 큰, 거기 그걸 한 두세 통 가지고 항상 자동차 뒤에다가 싣고 10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되면 일단 짐을 빼고, 여름에 누구에게 맡기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만 가지고 여름 기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또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와 기숙사에다가 다시 옮겨놓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에게는요, 여러분, 밖에서 자는 거나 집안에서 자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가끔 물어봅니다. Are you gonna go home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 날 집에 가냐고. 대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Where's home?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선교지로 보내시고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행인과 나그네 됐다는 게 바로 그거야. 집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네가 사모할 수 있는 집이 있어. 그날 그 집은 더 나은 부활이 오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집에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난 너를 위해서 그집 준비하러 간다. 거기는 비자 문제 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데야. 거기는 뭐 추방당할 걱정도 없어.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영광나라 계신 임금, 나의 구주 예수라. 내가 그 집이 완성이 되면 너를 데리러 올게. 그날까지 너그길 가줄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선교지 다니면서 참 이 노래가 저에게는 남다른 고백으로 이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날이 기대가 되는 게, 천국 문딱 들어갈 때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할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딱 안아주시는 순간 막울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중학생이 전번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천국은 눈물 없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첫날은. 왜죠? 적어도 첫날은. 왜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제 생각입니다.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지 닦아주지, 여러분. 그쵸? 그래서 주님께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첫날은 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뿐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지금의 우리의 부활은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오늘 설령 살아난다 해도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내 문제가 모두 다 해결이 된다 한들 우리 남은 여생 다른 문제 분명히 터집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밧모섬이라는 것도 밧모섬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곳에서는요, 죄수들이 가는 곳이에요. 완전히 먼 곳에 보내짐을 받아서 사면이 바다이고, 거기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도 바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 여생을 이렇게 맞이하는구나 하는데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으며, 무슨 뜻입니까?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세포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요, 그냥 생각하는 그냥 죽은 다음에 우리 영만 날아서 하늘 날아가는 그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 부활은요, 실질적인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사시는 것, 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하늘나라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정사를 메시고 오신대요. 여러분, 성경에 왜 끊임없이 왕과 백성들, 장군에 대한 예, 천부장, 백부장, 왜 그런 예들이 끊임없이 나올까요? 어떤 유대인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왜 성경에는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예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실질적인 메시아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이 오실 때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왕으로 오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동쪽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두 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보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리라. 그럼 어디로 내려오시겠습니까? 감람산 꼭대기예요. 그것을 스가랴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날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 서리니, 그러면 그 산이 동과 서로 나눠진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내려오세요. 그 산에서부터. 그 산이 어디죠?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 고백이 유대인들 안에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그날 감람산 꼭대기에 내리면 그 길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날 때 먼저 잠든 자들을 깨워내십니다. 군대를 이끌고 주님께서 그 길로 올라가시게 되면 어디죠? 동문이에요. 동문은 에스겔서에서 폐쇄된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갔으니 여호와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이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은 닫혀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날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문들아 들으라,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올라가면 어디죠? 옛날 지성소가 있던 곳. 다시 한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도다. 그 주님께서 시온 한가운데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될 텐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냐? 영화롭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감각을 가지고 삽니다. 뭐죠?
예? 시각과 미각과 총각은 저죠. 예. 촉각과 청각과 후각, 그렇죠? 오감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오감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 오감각을 최대한 우리 오감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경험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는 시각도 내가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그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오감각을 가지고도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사실상 사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오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시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각이 없는 사람하고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는 세상의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빨간색이라는 색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시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머리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사람 인생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 안에는 빨간색이라는 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오감각이 단 줄 알아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이 올 때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부활하고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존 켈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잠들었던 태초부터 지금까지 잠들어왔던 천 개 이상의 감각이 그날 눈을 뜬대요. 지금은 오감각이에요. 그날은 천 개 이상의 감각이에요. 그날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당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근이나 오이 정도예요. 여러분 천대 이상의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장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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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 이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건만 감각 하나만 눈 떠도 내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즉 믿음이라는 감각이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장담하고 없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은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하나의 생명까지 생명쯤은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나머지 경주 달려가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타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여동생하고 최근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이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 저는 미국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부모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만약에 비행기 자리를 못 구해서 못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10년 동안 미국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뉴욕부터 JFK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14시간, 15시간이죠. 그거 타고 가면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15시간의 비행이라 할지라도 도착해서 문 열리면 내 눈앞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쁜 얼굴로 기다리고 있고 내가 사온 선물들 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다 15시간 버티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가족이 무슨 일이 있어서 도착하면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15시간 아마 정신 돌 것 같을 거예요. 기내식 먹을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기내식 먹고 나머지 열몇 시간을 불 다 끌 때 가만히 있는데 전 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별이라는 것이 참 싫어요. 근데 이번에 여동생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미국에 이제 떠나보내면서 저는 한국에 있었고 여동생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 여동생은 저에게는 둘도 없는 여동생이에요. 저에게 동역자요, 전우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여동생이요, 친구입니다. 그 여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세라든지 세계의 모든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네가 미국을 못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끊임없이 번져가고 있는 바이오칩, 그거 없으면 미국에서 신분증이 없다는 것으로 출국도 입국도 못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헤어질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너는 그것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출국도 못하고 오빠가 입국을 못해서 미국으로 못 가는 날이 와도 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 우리 하늘나라 가서 보자. 그렇게 하고 작별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의 시대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러한 이별이 계속 이어져요. 사랑하는 가족들 돌아가셨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서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잠든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제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오늘 선택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 그 부활을 사모하는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39절부터 40절 말씀,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 증거를 약속으로 받지도 못했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멀리서만 이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이제부터 그러한 부활이 정말 이루어지겠구나. 정말 우리의 몸이 영화로워지겠구나. 몸이 다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멀리서만 미리 바라보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들은 거기까지 갔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미 그러한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면서 더 이상의 것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전부터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믿었기에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첫 열매란 뜻이에요. 너희들의 부활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그것을 정말 받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도 덜해야 덜 덜한 것이 이거 이상하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고3까지 그냥 주님을 향해서 다 돌진하다시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제삶 속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니 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볼때참 어머니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속 접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세 가지 룰이 있었어요. 그 룰은 뭐냐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첫 번째 룰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생명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 입 밖에 내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학교 안 가는 날은 그냥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학교를 안 가는 날은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께서는 웬만해서는 회초리 안 드세요. 참고 또 참으시고 참고 또 참으세요. 근데 어머니께서 회초리를 한번 드시잖아요? 그럼 세 번째 룰이 이제 작동이 됩니다. 뭐냐면 세 번째 룰은 무엇이냐? 그것이 몽둥이든지 아니면 회초리든지 한번 드실 때까지 오래 드는 거지,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지, 한번 드신 이상 부러질 때까지 때려야지 끝난다. 이세 번째 룰이에요. 전 그때 거기서 복음을 받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면입니다. 첫 번째 면은 오래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시고 책망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세요. 근데 때가 차잖아요.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세요. 근데 드신 이상 그것이 부러질 때까지 때리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 회초리 들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근데 한번 드신 이상 말리는 사람이 있어도 안 끝나요. 오히려 말리는 사람도 같이 다칩니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다 차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고난의 분량이 다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때리시는데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회초리 어느 날 드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모들을 불러요. 얘야, 회초리 좀 갖고 와. 그러면 이모들이 회초리 갖고 오면 좋은데 저를 생각해서 이모들이 회초리를 저를 생각해서 좀 이렇게 가는 거 갖다 주시면 좋은데 때로는 왜? 하면서 이만한 걸 갖다 주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냐?
말은 지키셔야 되니까 룰은 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회초리를 가지시고 저를 한 대 때려 부러뜨려야지 끝나니까 저를 한 대 때리시고 바닥을 치시고 저를 한 대 치시고 바닥을 치시고 너 왜 이렇게 하냐면 바닥을 치시고 저를 한 대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바닥을 때리고 결국은 부러뜨려요.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초리를 치시려고 그러니까 이것 때렸다간 죽겠어요. 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자신을 때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약속 지키셨어요. 우리도 구원하셨어요. 그런 룰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하버드 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고1이었기 때문에 대학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접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여기 하버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 일입니다. 일본 교회에 방문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하버드 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갔어요.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시는데 저쪽부터 안수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쪽부터 이렇게 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첫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그 항상 생각이 있어서 막 달려가서 옆에 있는 사람 비키라 그러고 제가 먼저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 받는 것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그 왼손 오른손 중에서 오른손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버드 가기를 원하면 하버드 가고 안수를 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그 기회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제가 갈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보스턴까지 제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보스턴 로간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하버드로 들어갔어요. 케임브리지 도착해서 제가 하버드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하버드 정문에다가 제가 두 손을 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문 들어들으라 왕께서 들어가신다. 들어가서 하버드 야드로 들어갔어요. 하버드 야드 들어가서 딱 서니까 존 하버드가 앉아있더라고요. 하버드 창설자죠. 거기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거기를 제가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지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땅 밟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내 땅이 됩니다 하고 근데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밤이 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보고 존 하버드를 올라갔어요. 동상 위에 올라가니까 그 머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머리에다 손을 대고 제가 안수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를 들여보낼 쳐다. 근데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께서 불쌍하셨나 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Harvard Secondary Progra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자마자 하버드 서머 스쿨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죠. 뭐 에세이 쓰고 뭐 이렇게 SAT 보고 뭐 이렇게 다 해갖고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상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거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렉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삼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문하러 갔습니다. 삼촌네 가면은 또 거기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도. 근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 일본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신 거예요. 잠깐 오신 사이에 이제 제가 거기 삼촌네 같이 계셨어요. 밤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먼저 잘게. 내일 새벽기도 가지? 당연히 가는 거죠. 내일 주일이니까. 네네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께서 그래 엄마 잘게 하고 주무셨어요.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공부한 것 같습니다. 새벽 5시 깨우시더라고요. 자는데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새벽기도 가야 된다니까. 못 가요. 피곤해요. 어제 늦게 잤어요. 일어나 빨리 가. 못 가요. 일어나 빨리 가. 꽉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씨름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삼촌이 기다리다 못해 이젠 새벽기도 시간이 다 돼서 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해야 돼요. 말을 한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가자 못 가요. 가자 못 가요. 너무너무 이제 애가 타니까 새벽기도 다 끝나고 이제 교회 못 가게 생겼어요. 말을 못 지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어머니께서 드디어 드셨어요. 허쉬를 드셨는데 그날 뭐를 드셨냐. 손에 잡힌 게 뭐냐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상처가 깊어서.
철사였는지 플라스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려도 때려도 안 부러지는 그 옷걸이였습니다. 옷걸이를 씌워서 때리는데 그때 여름이어서 반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쫙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거 한번 드신 이상 안 끝난다는 거. 무릎 꿇고 앉았어요. 제가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제가 잠꼬대 한것 같아요. 빨리 옷 입을게요. 빨리 옷 입을게요. 빨리 갑시다 하고 제가 옷을 다 입고서 나오니까 새벽 기도 다 끝날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가야 돼요. 주무시는 외숙모 깨워서 운전 좀 해달라고 해서 외숙모가 운전하시고 어머니 옆에 타시고 제가 뒤에 타고 새벽 기도 도착했어요. 다 끝났어요. 새벽 기도. 가실 분, 성도님들 다 기도하시다가 다 가시고 이제 들어가니까 두세 분 정도 혼자서 개인 기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고 전 뒤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했어요. 은혜 받나 봐라. 들어가자마자 제일 뒷자리에 앉아갖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평생 제일 은혜스러웠던 새벽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딱 앉는 순간 저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는 그러한 준비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의 정리가 바로 이런 고백이 저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부터 미국 생활을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서 믿음 지켜가야 되는 이제부터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이 나에게 있을 텐데 오늘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잃으면 죽음이라는 거. 그때 하나 되새기며 계속 믿음을 지켜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이 학생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양면성 보여주거든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 직분자들, 자녀지만 근데 집에서는 학교,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근데 집에 감과 동시에 아이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근데 이 아이들은 안 나타내요. 어느 순간이 오기까지. 근데 자기 인생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이미 그러한 정서가 바탕이 깔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웬만해선 타협할 수 있는 존재로 믿음 생활 결국은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한 사역 있습니다. 교회의 어떠한 전도사님이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들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그럼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냐? 부모인 나부터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양면성 보이시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 자식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말한 것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시대 어떻게 살래 물어보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시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저는 작년에 1월 달에 카이로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카이로에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타하릴 광장에서 돌 날라와 그 사람 머리가 터지는 거 그대로 목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앞에서 경찰과 군대와 그 시민들이 충돌하는 거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모든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냐? 아, 이제 중동이 민주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예를 이미 우리가 1979년에 보았잖아요. 1979년까지는 여러분 중동 땅에서 제일 친 이스라엘, 친 유대, 친미였던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였죠? 이란, 팔레비 왕국대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최고의 반이스라엘, 반유대, 반미 국가였었어요. 근데 이란과 이집트가 운명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란이 반이스라엘, 반유대로 호메이니 혁명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하고 반대로 이집트는 어떻게 됐죠? 무바라크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미, 친이스라엘, 친유대로 왔어요. 그렇게 지난 30년 동안 쭉 오다가 갑자기 이번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3년 전부터 이미 바탕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는 굉장히 친이스라엘, 친미, 친유대였었어요. 이스라엘의 1대 수상, 벵구리온이라는 수상은 터키의 이스탄불 대학 출신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친했거든요. 이스라엘과 터키가. 근데 3년 전부터 터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터키, 이란은 이미 반이스라엘, 반유대, 반미죠. 그러면 이집트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혁명을 통해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것이 민주화를 위한 혁명이 아니라
어떤 혁명이었죠? 이슬람 혁명이었어요. 저는 그 선거하는 날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 이집트에 선거하는 그 모든 거기 후보들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후보들의 사진이 다 수염 이렇게 기르고 검은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형제단입니다. 그 후 그 선거가 끝난 이후로 지금 예측이 되는 것이 아마 70%에서 많이 보면은 85%까지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 형제단 또는 셀라핀이라고 해서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부터의 예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터키, 이집트, 이란 삼각대를 이루어서 모든 중동 국가는 지금 하나로 연합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제까지는 중동 국가들이 하나로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었어요. 왜 그러냐? 시아파하고 순위파하고 그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로 연합을 합니까? 근데 시아하고 순위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수피파. 수피파 이슬람만 중간에 들어오면 시아와 순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피파가 지금까지는 친이스라엘 친미였었어요. 어디죠? 터키. 그러면 시아 순위 그 사이에 이제 터키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죠? 터키와 이집트와 이란이 삼각대를 이루어서 모든 이슬람 국가를 지금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힘이 드디어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란은 핵무기 완성했어요. 이번에 시내 반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평화협정 때문에 시내 그 시나이 반도에는 군사력을 못 들이게 돼 있던 것이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도 못 들이고 이집트 쪽에서도 못 들였어요.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 평화협정이 만기가 되면서 제가 시내 반도를 이렇게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이집트 탱크 부대하고 같이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선까지 와서 탱크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깜짝 놀랄 사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시내 반도 거쳐서 카이로 들어가는데 끊임없는 군사 그 검문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군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 앞에다가 창검들 다 꼽아놓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알고 있어요. 이집트 쪽에서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면은 결국은 하나의 수도를 향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그들이 잃어버린 한 가지 수도 예루살렘. 그것을 스가랴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리니 사방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들려고 온대요. 그것을 5월 14일 작년에 보여줬죠. 5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4개국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에서 국경선 넘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땅 돌려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시위하고 왔어요. 그것을 바라본 미국 정부는 뭐라고 그러죠? 5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땅은 분배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으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은 1968년 전에 영토로 돌려보내야 된다. 다 들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결국 여러분 요엘서 보면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 가지 제목이더라고요.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부를 설립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불러내셔서 그 왕들을 주님께서 국문하신대요.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땅을 분배한 죄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흩은 죄래요. 이제 근데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지금 유엔을 앞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친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반이스라엘을 돌아서는 그날 그 쫓김이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는 자는 세상이 이스라엘에게 등 돌리기 시작하는 그날 우리들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야 될 길은 더 좁은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점점 힘들어져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문제 해결 바라는 그 믿음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뭔가 잘 되고 싶은 그거 바래서는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역을 다녀온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시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나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가지고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너 마귀가 나간 거 가지고 기뻐하면, 너 내일 마귀 안 나가면 너뭐 갖고 기뻐할래? 기도 응답 받은 거 가지고 기뻐하면, 너 내일 기도 응답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면 너뭐 갖고 기뻐할래? 네 병이 난거 가지고 기뻐하면, 내일 병이 안 나면 너뭐 갖고 기뻐할래? 본질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은요,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은 어떠한 내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질의 정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것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믿었기에 그러한 엄청난 흉악한 고문을 다 돌파할 수 있었건만, 나는 그것을 실상으로 이미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목격한 나는, 그것을 증거가 성취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나는 왜그 반도 못 살아낼까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워지며 오늘 세계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타협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선택하면 내 생명 내려놓는 일이요. 이제 어떻게 선택해 나갈까 한번 생각하시는 한분한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고3까지 6년 동안을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오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 제가 주님을 사랑했던 방법을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복 받으니까 한거 아니에요. 단지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학생으로서 드릴 게 없더라고요. 돈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뭘 드리겠습니까? 생명 드리겠습니다 해도 좀 구체적으로 뭘 드리고 싶은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졸업할 때 보니까 제가 7가지 방법을 주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그 7가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학교 신문사에 출판이 됐어요. 학교에 이제 졸업한 졸업생들을 이제 학교 신문사에서 와서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좀 좋은 말좀 남겨달래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무슨 말 남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쓸데없는 말을 남기더라고요. 나를 닮지 말아라. 아니면 좋은 대학 가라. 열심히 공부해라. 저도 고민을 했어요. 무슨 말 남길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말을 남길 수가 없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주세요. 네가 6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고3까지 6년 동안 네가 나를 사랑해온 그것을 그 모습을 남기고 가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7가지 방법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니엘이즘. 다니엘의 7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 나는 절대로 알코올을 입에다 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 나는 절대로 담배를 입에다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복 받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한거 아닙니다. 단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 드릴까 하다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법칙, 나는 절대로 결혼 전에 관계를 갖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절대로 주일에는 성수주일 생명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sugar free, caffeine free. 설탕 먹지 않고 카페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건 지금도 매일같이 끊임없이 어기고 있습니다. 카라멜 프라페치노가 얼마나 맛있는지. 카페인 charge, sugar charge. 여섯 번째 법칙, don't blame others, but do what you have to do.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칙, 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머리를 그냥 단정하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힙합이 유행했습니다. 힙합인데 뭐 굉장히 머리가 막 다양하더라고요. 특별히 외국인 학교였기 때문에 복장 자유예요. 헤어스타일 자유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의 수용력을 위해서는 내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모범생에게는 다가갈 수 있는 헤어스타일인데 불량배들에게 못 다가가는 헤어스타일은 이미 내 안에서 복음이 편협됐다는 뜻입니다. 불량배들에게는 다가가는 헤어스타일인데 학교에서 용납되지 않는 헤어스타일은 영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be all things for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최소 공배수의 헤어스타일은 뭘까?
그렇게 학교 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신문사 출판이 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얘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걸 증명하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출판이 되니까 친구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들이 중국 북경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냥 수학여행 갔다 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보다 의미 있는 수학여행 하자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콘서트를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리장성, 천안문 광장, 뭐 자금성 그런 데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중국집 아닙니다. 이건 중국의 지명이에요. 뭐 자금성, 만리장성, 뭐 천안문 광장.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NYU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중국 정부에다 전화를 해서 정식으로 거기다 공연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졸업반이 이제 합창단으로 구성되어갖고 가서 공연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공연 다 마쳤어요. 성공적으로 마치고 저희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Hard Rock Cafe Beijing이라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제 마지막 after party예요. 파티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일은 일요일 자유시간, 월요일 일본으로 돌아가요. 대학교 이미 합격됐어요. 고등학교 성적 이미 다 나왔어요. 나머지 한달 학교 남은 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친구들하고 행복하고 음식은 맛있고. 일주일 동안 모든 공연 다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날 또 특별히 하드락 카페에 온그 뮤지션, 라이브 뮤지션 게스트가 누구냐? 스팅이라는 가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행복해. 분위기가 최고다고. 더 이상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마토, 미스터 아마토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Attention please everybody 하더니 하신 말씀이 너무나 축하합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다 박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근데 좋은 소식입니다. Have a good news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일 우리가 앵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앵콜 공연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죠 하고 앉았어요. 저녁 안에 갈등이 시작돼요. 가만히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에게 제일 사랑을 받는 학생이 저하고 제 여동생이었거든요. 저희들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이제 미움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내가 오히려 미움받고 욕 듣고 끝나면 어떻게 할까? 참 두려움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미 가치 기준이 설립됐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인정을 못 받아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니 차라리 지킬 것을 지키자 하고 일어나서 제가 선생님께 나갔어요. 미스터 아마토 보니까 선생님께서 Oh, what? I gotta go to church tomorrow. 내일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서 웃으세요. 농담으로 하시니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 중국이야. 교회 없어. 네 방에서 드려. 네 하나님은 방에도 계셔. 그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처음부터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 것을 말씀하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내일 제가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야야야 여기 없어 교회 방에서 드려 알았어? 그래 부탁입니다. 여기 내일 공연이야. 안 돼. 선생님 부탁입니다. 안 된다니까. 부탁입니다. 안 돼! 스팅이 연주를 하다 멈췄어요, 여러분. 스팅의 연주를 역사상 멈춘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보다가 너무나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양쪽 팔짱을 끼고서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음식점 밖에 나가자마자 친구들이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기독교 신자들은 꼭 분위기를 망쳐놓는다니까. 너 같은 것만 아니면 네 하나님 오늘 칭찬받았어.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배타적인 기독교 신자 때문에 내가 네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막 욕하고 저주를 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 여동생은 저하고 둘도 없는 동역자고 전우고 친구고 여동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본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일본 시내 한 복판으로 뛰어나갔어요. 제가 살던 곳이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후쿠오카의 가장 중심가 덴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같은 곳이에요. 거기 딱 가면 토요일 저녁 7시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아워예요. 여행 오신 분들, 관광객들, 학생들 뭐 수천 명이 오고 가요. 거기를 제가 성경 들고 딱 섰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사람들이 안 봐주잖아요. 이게 보고 있다가 너무 안 봐주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올라가자.
깊은 곳에 금을 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수천 대의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그 메인 스트리트 앞 옆에 가드레일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올라갔어요.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올려다 봐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제 자신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안에 확신한 것이 있어요. 한 말씀 내가 외칠 수 있는 말씀 외치겠다 해서 이거 들고서 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시간을 외쳤어요. 한마디만 외쳤어요. 사람들이 정신 돌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가드레일이 좁아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게 예비가 된 게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신호등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시간쯤 외치니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이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스쿠이마스, 예수 그리스도 텐국 스메라마 지국 주식 아나타와 스쿠이디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십자가 당신의 구원입니다. 거기 빨간 옷 입은 아가씨, 아무리 빨간 옷 입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 타고 간 아가씨, 자전거 타고도 천국까지 못 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죠. 빵빵 외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니까 여동생은 밑에서 전도지 뿌리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그렇게 갔어요. 5년을. 하나님 들으세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 태풍 부는 날 지켰어요. 그 땅. 뭔지 아십니까? 후쿠오카 땅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선교사님들 많습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인 저, 초등학교 5학년인 여동생에게 그 중심 한가운데를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참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세상에 정말 선교한다고 붕붕 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세상에 정말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근데 한 가지 하면 된다. 너는 네가 잘하든 못하든 무디든 네가 모자라건 너는 한 가지만 해. 항상 그곳에 지키는 사람 되면 돼. 주님께서 찾으실 때 항상 available, 그냥 거기 있는 사람 되면 돼. 그러니까 정말 쉬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말한 거는 지켜야 되니까 여동생 데리고 토요일 저녁이면 나가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간증이 일해서 그렇지 정말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희가 노방전도 하는 거 보시러 그날따라 오셨어요. 이렇게 숨어서 보시는데 그 당시 뭐 하고 있었냐면요, 저는 외치고 있는데 여동생이 전도지 뿌리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청년 한 명이 지나가다가 전도지 받고서 여동생 눈앞에서 찍고서 그걸 얼굴에다 뿌리고 갔어요. 어머니께서 그걸 보고서 눈에 불이 튀는데 각 때려주고 싶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여동생이 뭘 했냐에 따라서 어머니 마음이 그 사람을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여동생이 앉아서 일본 성도들이 헌금해서 산 조그만 전도지잖아요. 그거 다 조각조각 모았어요, 여동생이. 무서우니까, 오빠는 외치고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한쥬 구석에 가서 여동생이 그거 쥐고서 그 사람 기도해요. 어머니께서 보시고 회개하시고 이러 지나가는 그 일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노방전도는 무지한 전도 방법이에요. 이거 갖고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한 가지 확신합니다. 개인전도는 한 사람을 살리지만 노방전도는 한 도성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핍박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면 이 도성 살려줄게. 그렇게 여동생하고 지켰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공부 만들었을 때 학교 성경 공부에 여동생하고 저하고 둘이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학교 기도 모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겐 둘도 없는 동역자예요.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설교학 박사하고 있어요.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같이 가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저하고 여동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빠는 밖에서 친구들에게 욕을 당하고 있고 여동생이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지만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는 선생님 비서로 따라와 하고 데리고 오셨었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음식점에서 가만히 있다가 오빠가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여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말이 입이 더듬고 이렇게 입이 더딥니다. 누가 막 하잖아요. 그럼 그런데 저희 여동생은요 어떻게 그렇게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상황에 맞는 말을 탁 쏘는데 저는 그런데 여동생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께 나갑니다. 미스터 아마토, 우리가 미스터 아마토가 What? 여동생이 얘기해요.
우리 오빠가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거 선생님 아시죠? 선생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때 여동생 중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오빠를 내가 알아서 그런데 이것만은 오빠가 타협 안할 거예요. 오빠에게는 예배는 생명이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잘 부탁해요. 하고 여동생이 와갖고 앉았어요.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30분 만에 나오시더라고요, 음식점 밖으로. 근데 그 당시에도 친구들에게 제가 욕을 당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두벅두벅 걸어오시더니 한마디 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 선생님으로서 저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든 성경 공부에 나오는 저희 기도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똑똑똑 내일 교회 간다. 로비에 모여라. 10시에 모여라. 그날 내려갔는데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안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나와 내 여동생만은 간다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친구들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중국에. 그래서 제가 호텔 프론트에다 물어봤어요. 교회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삼자교회를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문이에요. 병음 좀 발음 좀 써달라고 했어요. 발음을 써주시더라고요. 친구들이 그걸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30명인데 택시를 나눠 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외국인인 줄 알면은 엉뚱한 데 데리고 가거나 바가지 씌거나 하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스러워야 되니까 부작용이 없도록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일본말, 한국말, 영어 하지 말아라. 택시 타면 목적지만 얘기해라. 딱 중국말 한마디 하고 중국 사람인 것 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택시를 탁 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택시 기사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취널? 어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에게 얘기했어요. 찐룸 반텐. 그러니까 아저씨가 하오? 하오레이. 갔다가 오후 3시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머리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얼굴, 눈을 안 맞추시더라고요. 굉장히 친했던 선생님인데 그날부터 저하고 말을 안 하세요. 그날 저녁 7시 공연 다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월요일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나머지 한달 학교 남은 것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졸업장 가지고 나오는데 드디어 한달 만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세요. 두벅두벅 다가오시는데 저에게 악수를 청하세요. 저를 한달 만에 선생님의 손을 잡아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선생님께서 저를 앞으로 확 당기시더니 하시는 한마디, 내가 그날 너를 죽이고 싶었다. 근데 그 다음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네가 타협했다면 오늘만큼 내가 너를 존경하진 않을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는 주일날 하는 모든 행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아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근본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행복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인생, 성공 없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죠? 한 가지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 사랑, 더 나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실 그 사랑,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약속.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바라보시면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부활절쯤에 되어서 타임즈 매거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마 사실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타임즈에 나온 그 잡지에 나온 아티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아마 사실이었을 것이다. 왠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를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론적으로 봐도 이거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보다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보았는데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기에 그것을 전제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아깝지 않게 버렸는데 왜 버렸는지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뭐죠? 이론적으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첫 열매이기에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한다. 그 부활을 정말 내가 알고서 저더 나은 소망, 더 나은 부활, 그 영원한 나의 집을 오늘 내가 소유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고 종일토록 죽음에게 던진 바된것 같으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약속 지키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에 이제는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 성공 없이도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인생을 사시면 여러분 이미 성공하신 삶이십니다. 그삶 소유하시고 이제 나머지 시대 달려가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가셔서 쟁취하시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인데 그거 우리 부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까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셔서 그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 있죠? 여러분 그 찬양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이거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어머니 아버지 살고 계셨고 저는 미국에 10년 동안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하고 물론 중간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것이 일본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는 계속 이렇게 들어가시고 1년에 한 번 뵈면은 아버지 얼굴이 바뀌어 계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많이 뵈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전 사관학교 4년 동안은 그래도 한 달 동안 뵌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생도니까 휴가가 돼서 생도 때 일본으로 가게 되면 한 달 동안은 그냥 집에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동안도 부족하더라고요. 1년에 한 달씩 뵈는 것을 12년을 해야지 보통 사람들이 부모님과 함께 1년 동안 사는 시간이 채워지더라고요. 신학교 가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신학교 딱 가니까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되니까 이제 교육 전도사가 되니까 EM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목사님께 가서 얘기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좀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는 좀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시는지 참 그때 굉장히 서러웠습니다. 교육 전도사가 어디 가요? 교회 지켜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다려졌던 게 언제 집에 갈까? 근데 신대원 들어가고 6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1년에 딱 일주일 보내주더라고요.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빼면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는 저를 미국을 정리하게 하시고 중국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중국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데 딱 중국 가기 직전에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이제 입학하기 위한 3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럼 3개월 동안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부모님께서 개척하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3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개척하신 그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그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온천 호텔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 후쿠오카 시내 그 교회가 있는 곳에서 약 자동차로 3시간 떨어진 곳에 호텔이 있었어요. 온천지대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만약에 부모님 댁에 있으면서 그 교회까지 오고 가면은 하루에 6시간 왕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했어요. 부모님, 제가 이제부터 3개월 하나님께 드린 시간 제가 교회에서 먹고 자겠습니다.
교회에서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먹고 자겠습니다. 3개월 동안을 교회에서 먹고 잤어요. 어떻게 먹고 잤냐면요, 이른 강당이에요. 그러면 이른 강당에 있으면 이 앞에다가 담요를 이렇게 깝니다. 그럼 그 앞에 앉아서 밤에 정말 고요합니다. 밤 9시에 강대에다 머리를 대요. 그눈 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었더라고요. 또눈 뜨면 아직도 강단에 머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눈 뜨면 새벽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책 읽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루의 일과가 그거예요. 그리고 신방 다니고. 혼자 노방전도 했어요. 근데 노방전도 해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서 예수 신심하죠 하니까 딱 30분 되니까 목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참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끔 3시간 운전해 오셔서 혼자 잘 있나 보러 오시고, 수요일 날 보러 오시고. 3개월 시간을 다 마치고 저는 중국으로 결국 들어갔습니다. 3개월 딱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땡큐 카드입니다. 고마웠다고. 이것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새롭게 정리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지난 일본에서의 3개월간 네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지 표현할 기회가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들이 정신없이 지나갔구나. 이제 조용히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생각하니까 자꾸만 눈물이 나온다. 네가 살던 교회가 구석구석 정겹고 네가 섰던 강단이 참 사랑스럽다. 강단 및 기도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포근한지 너도 그랬지. 그곳에서 지난밤도 또 지난밤도 주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단다. 철이 덜난 엄마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투덜거렸잖니. 왜 우리가 이곳 일본 땅에서 이토록 외롭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힘드셨던 주님께서 보너스로 너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엄마는 외로움도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이곳과 구수, 호텔이 있는 곳입니다. 구수를 왕복하면서 그냥 즐겁기만 했었지. 그러나 그것은 보너스였었고, 우리는 역시 가야 할 길로 갈줄 알잖니. 그것이야말로 헌신이라고 스스로 납득시키면서, 이왕이면 억지로 안 가고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가자고 설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실상 참 힘들다. 너 어젯밤에 전화해 많이 외롭다고 했잖니.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찡한 느낌으로 살았단다. 그러나 네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으신 삶을 살으셨으니까. 지금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더 좋은 약속, 더 아름다운 직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이런 것들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되는 그날까지 이미 선택한 더 좋은 삶을 이제는 충실히 걸어가자. 다니엘 김 목사님, 계속해서 불러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보다 처음부터 좁은 문, 좁은 길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야. 잘하야 나에게 합당하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 자식, 형제, 자매마저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으리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주인된 나를 핍박하였은즉 종된 너희를 당연히 핍박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내가 아무리 최고 영적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바닥을 치고서 인생의 밑바닥을 내가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이상의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그날까지, 나를 받아주시는 그날까지 이한 생명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라면 이한 시대 여러분 넉넉히 감당해 될줄 믿습니다. 환경, 현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을 능가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거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하신 그 믿음, 이미 성공하신 삶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고통과 고민과 눈물의 여정을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돼야지 저는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결돼야지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이 갈 길 다 간 후에 내가 그 나라 들어갈 때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하늘나라 계신 영광나라 계신 임금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분께서 나를 친히 맞아주시리니 내가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